안녕하세요. 라이딩비스의 강창용입니다. 오늘 새롭게 입고된 악기 몇 대 있는데요. 아, 사실은 오늘 온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입고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제가 어제 비를 맞고 왔다 갔다 해서 좀 약간 추운 관계로 후드를 뒤집어 쓰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냥 뭐 컴컴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악기는 샌드버그 포티에잇이라는 작년 뮤직맥스에서 소개된 그 악기입니다. 작년에 소개됐지만 한국은 1년 늦게 들어온 거죠. 저도 시장 동향을 좀 보느라고요. 근데 이게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해가지고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 스트라이프로 들어가서 매우 이쁜 투톤 컬러를 가진 베이스인데 뭐 벌써 한국에 많은 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샌더버드다. 그러니까 뭐 썬더버드의 패러디죠. 샌드버그에서 만든 썬더버드 느낌. 하지만 좀 다릅니다. 헤드 모양 자체는 트레디셔널 샌더 스타일의 어떤 그런 헤드를 가지고 있고 바디는 썬더버드입니다. 좀 이런 모양이죠. 헤비 쉐입을 갖고 있죠.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건 두 개 메탈 커버로 이루어진 픽업인데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앞쪽은 프레시언, 뒤쪽은 뮤직맨입니다. 뚜껑을 따보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메탈 커버로 멋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VM과 동일한 사운드의 베이스겠죠. 하지만 모양, 바디 쉐입도 다르고 또 이제 몇 가지 면이 좀 달라서 약간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추가로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와 서머 트리트먼트를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빈티지한 소리가 납니다. 이따가 한번 시연하면서 여러분들 직접 느껴보시고요. 스펙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더바디, 메이플랙, 로즈우드 지판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컬러는 블랙, 크림 스트라이프입니다. 블랙 색상의 크림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고 바디 디자인을 살짝 보자면 이 부분에 이렇게 픽가드가 있고 올라오다가 여기가 좀 픽업이 인스톨된 부분이 이 선 라인을 따라서 양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이게 베이스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건 쇼핑몰에 올라온 사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에이지드 니켈 파츠로 되어 있고 금속 커버도 에이지드 되어 있습니다. 다진레이가 올라가고 옵션으로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와 서머 트리트먼트도 역시 8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 블렌드 하이 베이스는 똑같고 패시브 시에 볼륨 블렌드 톤으로 작동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멋있는 픽가드가 달려있네요. 뒷면을 넘어갔을 때 스트랩핀이 뒷면에 달려있는 게 좀 특이하죠. 보통은 이쪽에 달려있는데 엔드핀은 이제 이쪽에 달려있고요. 그래서 맸을 때 적당한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트 커버는 이쪽에서 열지 않고 뒤쪽에서 나사 4개로 멋있게 튀어나왔습니다. 이걸 열면 이제 컨트롤 수리를 하거나 뭐 그럴 때 열어야겠죠. 배터리 케이스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이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한번 소리는 직접 한번 연주해 보면서 조금씩 부가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렇게 앉아서 칠 때 뭐 기존의 베이스보다 이 부분이 조금 디자인이 다르죠. 그래서 앉아서 좀 치기 편합니다. 앰프로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소개한 이 48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요. 스펙은 아까 설명한 거대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울림인지 대충 예상이 가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시언 픽업 위중의 픽업입니다. 패시브 상태에서 가운데 슬랩 사운드, 핑거 사운드, 피커 사운드 모두 들어보고 각 픽업의 브랜드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테스트 해보고 액티브 상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네요. 자, 먼저 두 픽업이 5대5 상태, 그 다음에 풀볼륨, 풀톤, 슬랩 사운드입니다. 다시 슬랩 사운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일전에 일렉트라 VX를 테스트할 때 조금 프리셋이 바뀌어가지고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지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피크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로 못 칠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매우 좋죠? 생각보다 대부분 빈티지한 사운드가 외모와 다르게 뽑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프론트 픽업 사운드 패시브 상태로 들어보고 톤도 살짝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랩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슬랩 사운드도 괜찮죠? 그 다음에 피크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도 한번 살짝 줄여볼게요. 예, 피크 연습은 뭐 하다 보면 늘겠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어 픽업 풀톤 해놓고 핑거톤, 슬랩톤, 피크톤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톤부터 들어볼게요.
톤 한번 다 깎아볼게요. 50% 정도 깎았습니다. 자, 다시 또 돌려놓고 피크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못 치겠네요. 그래도 뭐 테스트 해봤다는 게 의의가 있으니까 이번엔 액티브 상태로 전환한 상태에서 빠르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시브와 액티브의 톤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패시브 예, 액티브 상태에 약간 더 커트가 된 느낌이 좀 있죠. 프리앰프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이하 대역이 모두 통과되지 않습니다. 좀 약하죠? 그러면 하이와 베이스를 부스트시켜서 보강을 한 후에 톤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프론트 슬랩 톤입니다. 리어 슬랩 톤입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핑거톤 앞쪽 뒤쪽 다 들어볼게요. 뚱뚱하네요. 입니다. 다음 리어 톤입니다. 피크로 한번 다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크 칠 때마다 못 쳐서 힘드네 이거. 한번 최선을 다해서. 프론트입니다. 리어톤 사운드입니다.
마치 외모와는 달리 외모는 굉장히 유러피안 클래식 바이크를 유럽의 오토바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클래식한 모터사이클 냄새를 풍기는 디자인이지만 모터사이클이 된다? 그냥 그런 바이크들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생각보다 소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헤비쉐입 기타에서 이런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자인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트레디셔널 쉐입, 그 다음에 썬더워드 같은 그런 좀 헤비쉐입 디자인의 바디,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모두 감싸 안으려는 샌드버그의 그런 생각을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부터요. 헤비한 느낌의 그렇지만 좀 따뜻한 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하이브리드인데 이런 거를 또 추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올려놓은 거 생각보다 비싸죠? 옵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와 서머 트리트먼트 양쪽 다, 예전에는 없던 트리트먼트인데 서머 트리트먼트가 그게 별도의 옵션으로 나와서 제가 항상 추가하고 있습니다. 좀 비싸게 나온 것 같지만 사운드는 만족할 만하니까요. 그래서 사운드 테스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미리 연락 주시고 찾아오라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디메이스 주소로, 그 다음에 뭐 구입 문의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아니면 전화, 어느 쪽으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라이딩 베이스에서 강창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